내가 신이니까 내 얘기할게요. 계속 지금 다 내 얘기예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따로 장군님 물어보면 그때 얘기해줄게요. 내 얘기할게요. 아니 부적을 또 찍어야 아니야? 나 찍는 것도 알아요. 난 신이니까. 너도 엊그저께 출근한다고 가가지고 유성이 거기 갔잖아. 아 그거는요 맞아요. 왜 그랬는지 알려줄게요. 이봉영이 출근한다고 해서 나는 진짜 믿었어요. 거짓말 안 한다고 근데, 했는데 그래서 갔어요. 같이 가면서 잘 하다가 출근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신이 출근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내일도 그럼 어떡하냐. 아니 내가 아까 설명해줬잖아요. 일반 일을 아예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또 그러네. 왜 또 그러네. 들어봐요. 듣고선 말해요. 화나게 하지 마요. 내 말 자르면 화난다 했잖아요. 듣고선 말해요. 화나게 하지 마요. 내 말 자르면 화난다 했잖아요. 최근에는 이번 4월 달에 좀 가장 심각하게 아파서 잠도 안 자고요. 집을 그냥 다 뒤집어 놓고 버려야 된다, 뭐 정리를 해야 된다, 치워야 된다 이러고 엄마, 아빠, 언니한테 계속 말을 막 무슨 말을 계속 하면서 별상동자라고 나는 별상동자인데 왜 나를 몰라주냐. 진짜 애기처럼 계속 우유만 먹고 그 매운 걸 엄마가 평소에 해주시던 반찬을 제가 매운 걸 워낙 잘 먹어요. 근데 그게 맵다면서 나는 애기인데 왜 이걸 먹였냐고 막 애기가 떼쓰는 것처럼 막 들어 누워서 울고 그렇게 울고불고 하다가 화가 난다고 집을 다 때려 부셔야겠다면서 막 난리를 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막 제가 억눌렀어요. 억눌렀는데 이제 엄마한테 안 되겠다 나는 무속인한테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신내림은 받으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서 이제 다 제자가 돼야 된다, 신병이다 라는 말을 듣고 이제 결정을 하게 돼서 그때 또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빨리 시급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친어머니 없이 이제 혼로가 됐고요. 지금 그 아픈 현상이 가라앉고 이제 나니까 제가 제자가 맞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은. 이 솔루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거나 뭐 변화됐으면 하는 것들인가요? 전문 선생님한테 정말 제가 제자의 길을 평생 가야 하는지 그 판단을 좀 내고 싶고요. 제자가 맞다고 하면은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지 신령님을 다시 찾고 기도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지 좀 도움을 받고 싶어요. 하기는 번질나게 차려놓고 불안한 게 왜 불안해? 불안하지 않아? 선생님 온다니까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더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안절부절이고. 엄마야? 네. 일로 와. 이놈의 제자야. 본능으로 니는 알겠지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딸 잡아먹어라. 네 사주를 네가 진짜 모른다 말이가.
몰라서 이런 일을 이렇게 벌려놓고 딸이 여기서 목 매달아 죽어도 모른다 할 거가. 어느 날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왔는데 딸이 신당에다 목 매달고 서 있으면 아이고 야가 와일로 이라고 웃잡고 웃잡고 이라고 옆에서 이래서 있어 이렇다 저래서 저래서 저렇다 이러면 나는 모릅니다 이럴 기가. 이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신랑하고 사이가 좋든 안 좋든 너는 이 집 귀신이야. 니도 신감이 있으니 니가 하는 거는 싫고 보는 거는 좋고. 전혀 모르고. 아, 모른다 하지 마라. 어릴 때부터 니한테 예감값 직감 다 줬는데 뭘 몰라. 딸들 둘이가 다 신의 가물이고 소 뛰다 보니 조상가리가 안 되니까 조상들이 다 들고 차는 형국이고 엄마야 이길 수 있지만 야들은 이길 수가 없다. 엄마야 엄마 직성이 워낙 세니까 이북 줄이고 중국 줄이니까 큰 나라의 성씨를 가진 사람이니까 이 작은 나라의 성씨에서 조상이 발복을 해도 엄마는 꽉 눌려놓고 나는 모르쇠 하고 내 직감대로 내 육감대로 열심히만 살면 된다 하고 사라지면 된다. 근데 자식이 그래 안 된다. 조상이 실렸다 귀신이 실렸다 왜 네 보고 알아달라는데 안 알아주노 그래. 알아주고 이런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이 조상의 원정을 풀고 신이 노하였다면 기다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타협을 볼 수 있을까. 이미 나는 다 늙어 빠졌고 인지 내가 뭐 물을 한 그릇 뜨면 노한 마음이 사라질까. 내 딸은 안 됩니다. 어찌할꼬.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선생님. 찾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 아니냐는 얘기다. 너 또한 마찬가지다. 이게 뭔 줄 알고 이게 뭔 줄 알고 신이 니한테 불리자 있어? 니가 미쳐 설쳤지. 신이 직접적으로 니한테 와서 아가 이렇게 이렇게 차리고 누구누구를 모시고 어떻게 어떻게 하자 니한테 말했어? 누구가 선택하는 게 아닌데 왜 자꾸 누구가 초이스를 해? 그러니 자손들을 살리자고 왔던 신도 너무 화가 나니 너를 꺾을 수밖에 없는 거라. 너를 제자로 했으면 어떤 신이 오는지 왜 오는지 뭐 때문에 오는지 와서 무엇을 하자는지를 공판을 내줘야 되잖아. 신이다. 그래서 신꽃 했는데 그 제자인데 제자다 신감이다. 신을 받아야 된다라고 종용을 해서 신꽃을 해가 신을 받았건만 그 신이 오나? 10명이면 10명 다 니를 골목으로 몰아서 거기까지 갔는데 문을 탁 여는 것과 동시에 신이라 했는데 왜 니가 신이 안 되노? 제자라 했는데 왜 말문이 안 트이노? 안 가르쳐준다고 뭐라 하지 마라. 알려고 노력했어야지. 신 받기 전에도 알려고 노력했어야 되고 정말 이게 무엇인가 알아봤어야 되고. 신 테스트를 받았는데요. 교차고 들어왔지? 그때 놀고 옷 입고 막 혼자 놀고 나서 그때부터는 신령님한테 미쳐버려가지고. 그게 신령님인지 귀신인지 네가 어찌 알아? 뭐 애기 옷 입고 애기라고 하고 할아버지 옷 입고 내가 애미야 내가 그렇게 말했구만 왜 몰라주냐고. 그래서 제가 알려고 했던 게 오히려 장군 옷 입고 막 쿵쾅거리면서 내가 장군이다 하면서 막. 어떤 장군? 그 테스트 받을 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제일 답답한 게 내가 할머니다. 어? 이놈아 내가 할머니다 이러면 어떤 할머니? 그냥 그렇게만 하고 저는 그냥 뒤에 앉아있었고 그냥 선생님도 그냥 옆에서 어떤 할머니냐고 묻지도 않았고 너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그럼 가야 되는 건 맞아.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왜 하필이면 너일까? 왜 하필이면 너일까? 사주에 명이 없으니 신체 브론스가 들었으니 신 안 받고 그냥 신의 벌전으로 장애인으로 살든지 안 그럼 그냥 짧고 굵게 단명으로 살든가. 그게 싫다고 하면서 엄마가 점주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점주한 것도 아니야. 그걸 원망해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야 된다 해서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네가 모신 거는 설명해봐 공주.
그냥 처음에는 꽃만 모신다고 했다가 신이 왔다는. 네. 그냥 허전하다고 법사 할아버지가 선생님하고 선생님도 작은 아이고야 야 여기도 허전하고. 네. 공주야 그랬다지 뭐. 네. 여기도 허전하다. 마 사신불도 갖다 놓고 용왕불도 갖다 놓고 마 대감도 갖다 놓고 장군도 갖다 놓고 꽉 채워야지 있어 보이지.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못 논다고 막 하니까 그냥 산신할아버지라도 모차고. 응.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모셔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내가 제자를 낼 때 조상 가물을 걷어낼 때 가리를 잡을 때 공판을 잡을 때 딱 실리잖아. 저 동자인데 어떤 동자 어디서 왔으며 누구의 분부를 받고 왔고 몇 살인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왜 지가 말하는 걸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내가 인정을 해주니까. 내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뭔지 아나? 내가 제자 아니라 했는데 혈이 다 열려서 조상 싫어서 이름 있는 무당들한테 가서 신 받아서 조현우가 신이 아니라 했는데 신 잘 마오네 하면서 3년을 못 넘긴다. 너처럼 때리치운다. 네 입으로 불사대신이라 했고 네 입으로 용궁대신이라 했고 이런 게 너무 많단 말이야. 네가 제자는 맞지만 이 신당을 이렇게 모시는 건 아니야. 아까 선생님 말했다시피 지금의 모신 신은 신이라 할 수 없고 조상이 다 와 있고 엄씨 가정에 어쨌든 할매 그다음에 아버지 집에 할매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그다음에 엄씨 가정에 형제 일신 청춘에 갖는 엄마의 네. 형제 일신이 제일 먼저 들어와 있고 네. 그 다음에 너희 시댁에 시아버지하고 시아버지 형제자 제일 먼저 들어와서 눈물 짓고 있고 그래서 제자가 정신을 차리고 어찌 됐든 이 길을 갈 때 언니가 됐든 엄마가 됐든 딸이 됐든 아버지가 됐든 네가 다 지킬 마음이 되어 있다면 선생님이 열어줄 것이고 그게 아니고 원래 네 사주에 변동간동이 많은데 이 변동간동을 이기지 못하고 또 아닌가 보다. 바깥에 네 삶이 없는데 자꾸 화려한 쪽으로 가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뭐 일반인으로 살고 싶고 했을 때는 죽음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한 만큼 너도 주화 때문에 겪어야 돼. 가족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걸 지켜야 된다. 이게 사명감 없이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의 두려움도 내가 알겠고 알겠지만 두렵다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다 놓을 수는 없어. 너는 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고력들을 다 겪는 거야. 단지 기운 조정이 안 되면 뒤에서 엄마가 받치고 앞에서 선생님이 끌어주고 정확하게 알고 알아야 이 길을 가서 네가 공부도 해내고 도술과 술법을 챙겨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로운 일을 할 수 있다. 한만화에 오신 조상이고 원만화에 오신 조상이고 애기가 잘 몰라서 조상신으로 다 이름 짓고 이렇게 들어섰더라도 살 잡지 말고 다 제자 성수로 다 인도받아서 갑시다. 아이씨 짜증나. 왜 마음이 변죽 같아? 나 너한테 와 있는 별상동자라고 이름 지었던 엄마 집에 형제 왜 좋았다 싫었다 싫었다 좋았다 하는 거야? 어떻게 하다고 우리한테 무섭단 말이야. 두근두근 무섭고 힘들고 눈치 보이고. 왜 무서워? 할머니가 우리 쫓아낼까봐. 우리 가야 되거든. 우린 공부들 좋은데 가.
오는 공부들 많이 못했다. 그래서 엄마한테 줄 투가 없다. 그러니까 엄마 머리가 세대가리야. 기도해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럼 좋은데 가야지. 맞지? 어디다 너무 불쌍하고 갈 데가 없다니까. 엄마가 이런 거 차린다 하니까 도당 할머니가 오니까 어디서 퍼뜩 따라온 거지. 와갖고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응. 이것도 타고 이것도 타고. 응. 그러고 많이 놀았지. 응. 근데 우리는 공부들 몰라. 공부들. 응. 어떠세요? 안녕히 갔대요? 이런 건 다 다는데 공부들 몰라. 그래서 엄마가 바깥에서 사람들 상대하고 직장 생활하고 어디 가면 싹싹하고 연탁하고 이런 거는 하는데 어디가 아 우리 집에 무슨 일 있는데 봐주세요 이러면 아무 말도 안 나와. 얼른 가자. 가겠습니다. 서! 그러니 조상은 조상대로 공판을 내고 조상 네가 그래도 물이 많이 안 들었으니까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5년이 됐으면 너무 눅지고 쳐져서 걷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네도 변죽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오늘은 조상이 있다면 길을 열어주고 이거는 몸 수전도 되거든요. 첫 번째는 너 그 가정의 건강 건강 열어주고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소원 성취시켜 줄 터이니 네가 자꾸 두렵고 도망가고 싶은 거는 이 애기하고 놀기는 해도 자기가 답이 없다 보니까 자꾸 밀어내는 거야. 두렵고 무섭고 손님 보는 것도 무섭고 누가 내보고 뭐라 할까 봐 무섭고 너 잘못됐다 할까 봐 무섭고 그 마음이지 보경이 네 진짜 마음은 아니다 이 말이다. 진짜 너 그 동작은 대차거든. 동자보다는 선녀가 엄청 까칠하다. 여신 믿고다. 지고는 못 산다. 그러니 오늘날에는 다 공판 내가지고 지금 이 신당은 이렇게 모시는 건 아니고 제자가 다시 한번 올 거예요. 와서 수전 수전마다 마디마디마다 치울 거는 치우고 어떻게 할지 거기 구판에서 공판이 나면 그대로를 따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리고 죽을 각오로 따라와야 된다. 허실푸실하게 따라와가지고는 다 죽는 길이야. 이제는 더 이상 회생이 없다. 여기서 벌을 더 저지르거나 도망을 가거나 네가 안 한다고 엎어먹거나 이러면 그때는 너 그 집에 명보장을 그 누구도 못 해준다. 알았어. 그래서 이제 행사장으로 가서 이제 판단을 내려 한번 가봅시다. 오늘날에 옛날이라 그애적이라 간날이라 그아적이라 이시가정 우리 이시가정 엄신명당을 둘러볼 때 가가 그때부터 시름시름 아팠지만 그래도 20살이 넘어서고 발견이 되고 쉽게 말해서 병이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 산소를 없앨 때도 문제가 있지만 누가 여기 개종을 했는데 종교를? 네이노! 엄마도 살아보려고 그랬겠지. 첫 번째는 이 아이를 제일 먼저 친 게 십자가 개종바랑 쉽게 말해서 네가 언니 같으면 이래 십자가에 못을 탁 박아갖고 야를 갖다 탁 벽에다 이렇게 걸어놨는 이놈 제자야.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걸어놨었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선생님이 다소 과격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과격하게 하는데 엄마가 그래도 인정을 하고 네가 빨리빨리 알아들으니까 화가 들라고. 네. 신명에서는 진짜 신장칼로 화, 다 진짜 잘라버리고 싶다. 죄송합니다. 그러니 엄마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내가 예배당을 갔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다. 예배당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사주가 있고 거기 가면 살을 맞고.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엄마처럼 살라고 갔는데 죽으러 가는 길이 생긴단 말이다. 다 좋은 게 아니라고. 부처님한테 가는 것도 사는 놈은 살고 살마다 죽는 놈은 죽고 다치는 놈은 다치고. 네. 너무 몰랐다고. 내가 육군인지 해군인지 공군인지를 알고 가야지. 내하고 맞아야 믿는다고. 그 원인을 찾자 하니 16, 17살 때부터 상문 주당살이 딱 들어왔다. 상문. 상문에 주당에 사자살이 딱 들어오니 가자! 이시가 점심 명당. 예. 증조열의 할매. 예. 무자 할머니. 예. 양주부리 무자 할머니. 예. 오늘 날이 들어서니 이놈의 손부야, 너를 보면 죽여볼까 살려볼까. 예. 옛날이라 그 애짝이라 갓날이라 그 가짝이라 우리 이시가 점심 명당에 물만 봐도 예불하고 산만 봐도 예불하고. 예. 오늘 날이 산신 제만제 지내고 용신의 천왕제 지내도 우리 가정이 분명하다. 억칠성으로 모셔놓고 우리가 제대로 불리지는 않아도 야 무당 시시해서 너도 무당 보면 시시하겠지만 우리도 무당 보면 시시했다. 내 예감, 내 육감, 내 직감이 너무 빤해서 물 떠놓고 해보고 빌고 달보고 빌고 그래서 재물에도 퍼부신 거 이루고 자식 점지해달라고 여자가 칠거 지약이니 자성 하나 점지해달라고 그래서 빌어놨던 우리 가정이다. 네. 이 가정 그 줄이 내려오면서 시어머니 때부터 조모 할매 때 시어머니 때 내려오면서 그 줄이 다 끊어지고 그러니 저 아이한테 수년수년 몇년 동안 저 큰딸한테 빼먹다가 이제는 재미가 없으니 어디로 이쪽으로 건너갔다. 그래서 오늘 날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엇갈리는 줄을 싹 닦아서 네. 네 몸으로 들어오는 조상 있으면 풀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아기가 와 있으면 왜 와 있는지 뭐 때문에 와 있는지 풀 것이고 네. 정말 너는 오늘 공판을 받고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네. 신이 만신이 이 상태에서 다 오진 않겠지만 네 몸주동자 진짜 네 동자 선녀는 찾아서 가야 될 거 아이가. 네. 그래야 네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무엇을 할지 이게 판단이 난다 이 말이다. 네, 벌점이 너무 많아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알려줘야 네가 아니까. 네, 그러니 오늘날에 엄마도 오장이 벌점마다 혈기마다 막혀있고 이런 벌점들이 들었는 거를 싹 닦아서 그리고 여기는 네가 다 모르겠지만 군대가가 죽은 조상도 있거든 이 시가정. 그 시아버지가 군대 군인 차 타고선 돌아가셨어. 근데 미군 자꾸 너가 아버지도 있는데 할아버지자 형제자도 군대 할아버지. 같은데 그러니까 6.25 사변은 아닌데 무슨 우리가 흔히 말하면 학도병이라 그래야 되나? 할아버지 형제자도 어때로 총 이러면서 들어오거든. 네. 그래서 제가 군인만 보면 더 막 이렇게 미쳤었어. 그래 이렇게 타살같이 가고 네. 자살같이 가고 원치 않는 죽음을 했으니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든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들어와 있는 조상 주력을 싹 닦아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가자.
들었으니 아무리 이거야 저거야 해도 이시가정 엄시명당 이시가정 이시명당에 이래 타살같이 가고 청춘 가고 자살고 헌 동티동법의 상문에 용신에 다 막혀서 파살이다 이 깃발은. 그래서 이렇게 문이 닫혀 있었다. 그러니 이 맑은 신이 들어오기가 힘이 들었다. 네 아무리 신감이라고 엄마 아무리 신감이라도 물속에 잠겨있는 격이고 그러니 저거는 신이 뭔지도 모르고 신이 살렸는지도 모르고 조상이 살렸는지도 모르고 나온 대로 씨버린다. 이제는 저 제자를 고통을 주겠나. 죽이면 자는 잠자리를 그냥 걷어가겠지. 이 꼴 저 꼴 안 보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이시가정 엄시명당 이시가정 이시명당 이렇게 청파 이렇게 아지랑이 지지랑이 너를 이렇게 덮어 씌워놓고 눈 가려가 놨던 것도 오늘 싹 다 벗겨주고 맑고 좋은 기운으로 신의 기운으로 무엇이 어찌 됐는지 육과 원칙에 의해서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차례차례 열어서 가르쳐 줄 터이니 네가 바치고 갈 것이냐 물어본다. 네. 제대로 바치고 한다면 네. 길을 열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가정에 꽃피는 일은 더 이상 없다. 봄이 오지는 않는다 이 말이다. 그러니 내 이만큼 일러주고 상당히 자정을 해서 이 가정 명당에 골깊이 기울어서 보살필 것이니 그래야라 짐작하다. 너무 신나면서 아 그래, 어디서 왔어? 저기 저기가 어딘데? 하늘이요. 하늘에서? 네. 누가 가라 그랬어? 어, 쳐다봐 엄마. 쳐다봐 할머니? 네. 어? 어떤 할머니? 저기 방울 이렇게 흔든 할머니. 응, 방울 흔든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인데? 잘 외우는 대신 할머니? 무슨 대신 할머니? 발상 대신 할머니? 그래 그래, 별상 대신. 별상 대신 할머니가 별상 봉자를 보고 엄마한테 가르쳤다. 네. 그리고 그 할머니하고 손길을 잡고 있는 게 이 창식이지, 그 집에 어떤 할머니? 아까? 창식이지, 그 집에 할머니? 불사 할머니. 그래. 네. 명불사, 복불사. 우리 손자 명 이어주고, 니 명 이어주고. 네. 우리 주아 명 이어주고 건강 주자고 왔고. 그 다음에 너의 몸주 대신 네. 별상 대신해서 네. 별상 동자랑 별상 선녀는 삐자가 오지도 않는다. 네. 아. 이렇게. 하! 날도 있네. 오나 봐라. 응. 그러고 있다. 네. 그게 네 신의 첫 번째고 그게 현재로서는 다다. 네가 닦아야 그 다음 신이 오고 그 다음 신이 온다. 네. 응. 근데 별상 동자 올 때 그냥 왔어? 누구랑 같이 왔는데? 예, 별상이 앞에 붙는 이름이 뭘까? 호구별상. 호구별상은 당연히 호구별상이지. 그 별상하고 짝다하고 합치면 뭘까? 작도별상. 어. 작도별상동자? 어. 그게 네 이름이다. 이게요? 어. 작도별상동자. 어. 근데 어쩌면 좋으냐? 또 하나 들어오네. 동자가 너희들이는 합쳐졌다. 별상 동자하고 짝도 동자는 합해졌다. 짝도 동자 따로 타지 말고 별상 동자 따로 타지 마라.
어? 그러면 짝수 동자, 별상 동자 올 때 또 함께 삼합이 합쳐져야 되거든? 용궁 동자. 아니거든. 용궁 산신. 용궁 산신 동자. 아니라고 했잖아. 아. 그럼 다시 이 동자 갖고 놀아봐.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밝혀. 가자. 왜 왔는지 물어봐요. 엄마하고 같이 있으라고. 엄마하고 왜 있는데? 엄마 손님 불러주고 손님 응? 보고. 네 엄마 명동인데 무슨 손님을 봐. 어 그럼 네가 와서 뭘 해야 되는데? 엄마 명길게. 응. 누구한테 빌었어? 응. 어디다가 빌었어? 칠성. 응? 칠성님. 말하면 주소 들어갖고 귀에 착착 붙어갖고 입보사는 흉내 잘 낸다. 진짜 와도 뭐가 왔는지는 모르고 이 지랄하니 내일은 땀무당이 붙하면서 뭐 대감이다 도사할아버지다 약사할머니다 이러면 또 그거 주소 들어가지고 또 그거 얘기한다. 네가 그게 문제다. 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할 일이 아니다. 가슴 깊이 신을 받아들이고 느껴야 되는데 어? 네가 아무 말을 못해도 좋아. 진짜 몸으로, 몸꾸스로 나한테 표현해도 내가 다 알아들어. 누가 왔다 누가 왔다 말을 해야만 알 거 아니거든. 응. 실에서 전기만 줘도 난 알아. 네가 귀신인지 신인지. 응. 그냥 저 지켜줄게. 그래. 엄마 지키려고 왔어. 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야지. 어. 근본을 얘기해야지. 엄마 지키려고 왔다. 엄마 맨날 죽겠다 하니까. 네. 엄마 죽을까 봐. 엄마 죽을까 봐. 엄마 죽겠다 그러고 죽고 싶다 하니까. 네. 진짜 신당에 목을 맬 것 같으니까. 제가 약이라도 지켜주려고 왔어요. 그래 그렇게 얘기해야지. 솔직하게 얘기해. 네 보고 뭐라 안 해. 신의 말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가 안 받아놓고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눈치 보면서 주소 들었는 걸로 하려니까 힘든 거야. 네. 어, 네 거는 그냥 네 거야. 동자 하나가 와도 평생 잘 불려먹어. 어? 동자 하나 와도 저리 잘 불려먹고 동자 하나 와도 다 해. 왜? 너희가 아는 동자 신이 아니야. 왜? 좋아서요. 어,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아, 딱 분답 싫어. 이제 차례차례 엄마한테 붙어있으면서 엄마 용기 주고 화색 주고 귀신이 오면 너가 물리고 아니 좋은 기운이 오면 막아주고 네. 어 귀도 열어주고 눈도 닦아주고 그래서 많이 많이 닦아서 산천의 명기도 받고 사회수부 여왕정기도 받고 1월 성신인전도 받아서 네. 정말로 너가 동자하고 같이 공부 열심히 해서 네. 밑에 오시는 주인공 할머니 불사할머니 아까 네 몸주 별상 되신 할머니 오실 때가 네. 네가 풀릴 때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나? 네.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잘할 수 있어? 네. 잘할 수 있어? 네. 알았다. 이렇게 들고, 그렇지. 세 바퀴 돌고 인사해. 저쪽으로 왼쪽으로 무당은 좌전을 하는 거다. 인사드리고 한 번만 인사해. 됐어, 그 앞에다 갖다 놔. 저기 같이 갔다. 위에 넣었지. 자기가 이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투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에서는 그거 용서 안 하거든요. 신명은 돈 벌려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이어주고 지켜주려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제자가 안 가르쳐줘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가오는 법을 모르니 다가오는 법을 알려줘서 신에서 뭘 원하는지 그걸 일러주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넘어서서 성순인내를 맞이하고 만신령님을 맞이해서 이 제자가 잘 부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일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이죠. 저는 제자가 돼야 된다면 제자로서 열심히 배우면서 신령님 오시는 길로 갈 거고요.
그냥 평범하게 일하면서 살아라고 하면은 그 또한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